정부가 오는 20일 예정대로 고3 등교 개학을 실시하고 개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.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되는 상황이지만 취업이나 상급 학교 진출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의 학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.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고3 등교 개학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박 차관은 고3 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학생들의 지난 11년간 준비가 코로나19로 무위로 돌아가도록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교육부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안전한 등교 개학을 실시하기 위해 등교 전 방역 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